오늘 밤 남해안과 경남 서부, 제주를 중심으로 쏟아지는 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제법 많은 양이 내리겠으니 사고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더위의 기세도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내일도 더위는 계속됩니다. 한낮 기온 대부분 지역에서 32도를 넘어서겠고요. 습도까지 높아서 불쾌지수는 더 높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는 서쪽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 보이겠으니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내일 아침까지 2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제주도 산지는 150mm 이상 쏟아지는 곳도 있겠으니 비로 인한 사고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소나기 소식이 있겠고요. 강수량은 5에서 60mm로 예상되는데요. 소나기 특성상 강수 편차 클 수 있으니 최신 기상 정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에도 전국 곳곳에 소나기 내리겠고 제주도에도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이후에는 뚜렷한 비 소식 없는 가운데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한낮 기온 35도 안팎을 보이는 곳도 있겠으니 더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장마가 막바지를 보이면서 전국의 열도면상으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엄청난 폭염이 예상되는 만큼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 등으로 건강관리에 더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